잠깐만요. 윈터 선생님 얼굴 흐려요. 몰라. 아니, 흐려요 그래. 그런 거? 범죄자처럼 왜 블러 처리가 너무 모자이크라. 심하게 됐네요. 제가 열심히 살겠습니다 했더니 줌이 무시하고 자동으로 안 시작해요. 그렇게 아, 제가 불러. 무시해. 무시, 무시. 아, 김효주 선생님. 아니, 왜 점점 빌런이 되고 있는 거야. 아유. 자, 그 네. 조선 뉴스 라이브러리라고 조선일보 100주년이 이제 불과 2, 3년 전에 이게 1920년이 창간됐으니까 100주년이 됐죠. 그래서 이 데이터는 연세대학교 언정 거기서 이제 김한샘 선생님 있는 거기 연구소인데 거기 언어정보학 과정이죠. 그래서 그 대학원생들이 이제 이거를 옛 기사들을 다 이제 하고 있는데 1920년부터 99년까지 이제 서비스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좋은 점은 뭐 물론 안 좋은 좀 부족한 점도 있었겠지만 이제 원문도 제공하고 원문이랑 이제 한글 같이 한자 병행하는 것도 제공. 현대어 같은 경우는 이게 대학원생들이 다 이걸 수기로 했던 것 같은데 아마 조금 부족한 분도 있지만 그래도 현대어도 나름 다 제공을 하고 있어요. 현대어 같은 경우는 대략 한국전쟁 정도까지 현대어로 좀 번역이 나오고 그 이후에는 아마 현대어 번역은 따로 없더라고요. 왜냐면 그 이후부터는 대충 현대어로 쓸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김바 선생님이 이제 제기했던 문제는 이게 원문 같은 경우는 이게 현대 한국어가 아니고 거의 국한문 혼용체 수준으로 되어 있고 그나마도 잠깐만요. 일단 이게 뭐 목적이 뭐죠? 이걸 하는 목적이? 목적. 아, 목적이? 네. 그래서 지난 유튜브를 보시면 시계열 워드 임베딩이라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시계열 워드 임베딩은 시간 데이터를 넣은 워드트랙이다라고 그냥 하면 알게 됐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어휘의 그런 의미 변천을 통시적으로 보여주는데 굉장히 최적화된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보여줬던 거는 어떤 뭐 게이라는 단어 혹은 뭐 브로드캐스트라는 단어가 100년, 200년 동안 어떤 식으로 그 주변 단어가 변하면서 달라졌는지를 확인했잖아요. 그 작업을 한 1, 20년 정도는 아니고 한 진짜 뭐 5, 60년, 80년 정도 되는 이런 대형 데이터라면 어떤 개념의 변천을 좀 트래킹해보고 따라가 볼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중요한 근대의 개념들을 1920년부터 99년, 뭐 99년까지가 너무 최신이라면 60, 70년대까지로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걸 해보고 싶었어요. 코드를 좀 설명하면서. 아니, 그 그래서, 데이터 문제부터 말씀해 주세요. 데이터 아, 데이터 문제. 문제. 네. 그래서 데이터 문제가 있는데요. 일단 현대 한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한자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다 한국어로 또 바꿀 수도, 한국어, 이거를 다 한글로 바꾸기도 좀 애매하고, 어투도 다 다르고, 뭐, 연철의 문제 같은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한마디로 현대 한국어 형태도 분석기, 키위든 뭐, 메카브든 그런 건 아예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안 되기 때문에, 김바라 선생님께서 제안했던 거는 이제 워드피스 모델이라고 해서 그 자주 나오는 단어, 어떤 단어들이 계속 이렇게 뭉쳐 다닌다면 그거 그냥 단어로 보자. 근데 요즘에 버튼이 그런 최신 언어 모델들에서는 이제 형태도 분석기, 언어학적인 형태도 분석기보다는 그 모델을 활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 계속, 예를 들면 여기, 아, 이것도 이렇게 됐어. 심, 마음, 심. 뭐, 개인 거래 네. 개인 맨 앞에도 있는 개인 야, 이걸 왜 희한하게, 왜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썼지? 하여튼, 그래서 이게 자주 이렇게 나오는 엔그램 형식이면, 아, 이거를 그냥 자동으로 붙이자, 단어로 인식하자라는 게, 일종의 지금 나오는 모델들이, 이게 강력한 거는 언어에 상관없는 거죠, 사실. 어떤 언어가 되든 상관이 없고, 심지어 그게 한국어, 영어, 중국어가 다 같이 적혀 있어도 상관이 없는 모델인 거죠. 언어 프리한 거죠. 꼭 그래서 그렇진 그 않아요. 모델을 활용해 보자라는 거였어요. 네. 왜냐하면 예탄글 쪽에서는 연철이 있어가지고 형태 자체가 완전 변형이 돼서, 예, 예를 들어서. 근데 여기까지는 적용이 되죠. 예, 저 그나마. 개개인인 것 같아요, 요즘 말로. 어쨌든 이렇게 아, 그렇구나. 개인이라는 말이 계속 같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옆에 보면은 자가 일평생도 있죠. 그 다음 줄 보면. 근데 일평생은 자주 안 나올지 몰라도 평생이라는 것도 자주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네. 네. 그렇죠. 그리고 저기 보면 정신 이상 자가 있죠. 그러면은 정신이라는 것도 붙여서 엄청 자주 나오겠죠? 그리고 정신 이상자라는 단어도 또 따로 붙을 거예요. 이제 더 복잡하게 얘기하면 뭐 서브워드나 이런 얘기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사실 대부분의 단어라는 것들, 형태소라는 것들이 자주 같이 나오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면은 그걸 묶어준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건데 괜찮은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근대에 대한, 근대어에 대한 형태소 분석기를 만들 여력이 없거든요. 상업적인 뭐 이득도 없고. 그래서 대안으로서는 혹은 대안 한계로서는 벌트 워드피스 모델로 하는 게 어떤가 일단 해봐야죠. 결과는 나와봐야지 알고. 그래서 네, 그래서 네 벌트 워드피스 모델을 김 선생님께서 한번 돌려보셨어요. 그래서 조선일보 한 80년치가 한 한 70만 건 정도 되는데, 470만 건을 이거, 예를 들면 이거 다 불러올 수 없어서 예를 들면 특정 지금 컬럼만 이렇게 불러왔어요. 메모리를 아끼기 위해서 지금 또 터졌는데요. 지금 카이스트에 있는 램이 한 125램 정도 되는데, 기가 램 정도 되는데 지금 벌써 90기가 정도를 먹은 거죠. 요거를 불러와서 요 버트피스 토큰아이저를 이제 활용하는 건데, 여기 보캡 이제 요 단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버트피스에서 인식한 단어들이 쭉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더 내려가 주세요. 여기 외단어여가지고 사람들이 착각할 수도 있어. 네, 이렇게. 아, 서브워드까지. 네. 네, 뭐, 자기 이런 단어도 있고요. 그러니까 자기라는 말이 계속 자주 나왔으니까 이렇게 된 기록. 이렇게 이제 된 거죠. 한자는 어디 있지? 네. 정세. 박정희도 있고, 정세. 박정희가 다 나오네. 아, 성능 확실하네. 거기 보면 땡땡 정세 있잖아요, 그 위에. 연한. 아, 네. 30, 뭐, 그러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단어로 지금, 이런 건 좀 이상하네. 네, 그래서 사실은 제일 좋게 하려면 형태소 분석기, 기존 형태소 분석기랑 이걸로 두 개를 다 쓰면 진짜 최고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학습이 더 오래 걸리겠죠. 하루 종일 걸릴 거예요. 그래서 그걸 했는데, 이제 토크나이징 예시도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대정. 그래서 그 대정이 그거죠. 그 뭐야? 어떤 연어요? 연어. 네네. 그래서 대정을 인식한 거죠. 대정 8년 뭐 이렇게. 그래서 CLS는 이제 문장이 시작되는 그 표시고 SEP는 이제 문장이 끝났다는 부분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문장이다라고 하는 거고. 네. 그래서 수원 집업을 따로 이렇게 인식한 거죠. 이렇게 되면. 피고인도 이렇게 인식을 했어요. 피고인.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좀 보여드릴까요? 그래서 지금 좀 뭐 코드를 좀 해보죠. 그래서. 하지 마. 하지 마. 시간 너무 걸려. 아, 네. 이거 너무 오래 걸리겠네. 오케이. 아, 딴 거 아니야? 하여튼 열심히 돌렸는데, 그, 요, 좀 팁이 있는데, 제가 자주 쓰는 그 엠파이어라는 멀티 프로세싱 패키지가 있어요. 요거를 토크나이즈 함수를 만든 다음에 요 리스트를 집어넣어서 여기다 넣으면 이제 멀티 프로세싱을 하게 해줘요. 그래서 이거 5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이거 한 50분 걸리던 게 5분. 이거 진짜 50분 정도 걸리는데? 네, 50분 걸리는데 이거 한 5분 50초 정도, 6분 정도 걸려요. 이렇게 하면. 네. 그래서 여기 CPU 개수에 마이너스 1을 한 거는 다 돌리면 서버가 터질 것 같아서 그냥 한 개는 쉬어라. CPU 하나는 쉬어라라고 하는. 야, CPU가 여러 개 했는데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아, 김바라 선생님 코드에는 이거를 한 땀 한 땀 다 미안해요. 귀찮아서 그냥 붙여놨어. 만세. 근성 코드를 보여주는데 한 땀 한 땀 하지 않았어요. 나 그거 만드는데 10초도 안 걸렸어. 아, 이렇게. 네. 그냥 기본 그냥 더하기 하면 되니까 10초도 안 걸렸어요. 네, 하여튼 나 보고 이게 뭐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 데이터 세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형태소 분석을 해서 이게 타임은 어떻게 되냐면 지금 제가 그 10년대씩 끊어서 0번부터 90년대가 7번이에요. 그래서 8개의 시기가 있는 거죠. 80년 치니까.
그렇게 해서 피클 파일로 일단 저장까지는 했어요. 피클 파일로 바로라고 해놨네. 버튼데. 하여튼 저장 버튼으로 해놨을 거예요. 아니, 피클 파일은 일단 저장을 해놨고, 네, 이거 버튼 조선 피클 파일로 불러와서 지금 그래서 딱 학습을 돌리려고 했는데 또 역시 안 되네요. 아, 이건 또 그래서 뭐야? 어디에서 나온 거야? 어디서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메모리가 또 부족하대요. 그다. 지금 이게 심지어 지금 이 GPU가 4개 꽂혀 있는데. 이거를 GPU 여러 개 메모리를 좀 할당해주는 코드를 다시 짜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3,500만 원짜리 서버인데 GPU를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게 문제입니다. 지금. 아니 그 이게 모자르면 코드의 문제 아니야 이거는? 그 이거 우리 쪽 코드의 어, 문제가 아니고 그 뭐 이거 맞아요. 이 패키지의 문제인 것 같고요. 지금 여기에 GPU 한 대에 대충 한 2기가 정도 네. 배당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게 부족하다니까 이거를 뭐 쪼개서 넣는 걸 해야죠. 요 네 대를 다 돌리면서 저 개인적으로, 메모리를 또 배당하는 게 있어요. 지금 이게 실패를 기록하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 저 부분에서 그냥 우리가 데이터 양을 줄여서 하는 거 어때요?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1920년부터 1950년까지 그게 원래 하고자 했던 핵심 기간 아니었나요? 그렇죠. 50년이나 한 최소한 60년 정도까지 네. 줄여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거의 반절이 날아가잖아요. 그러면 아, 또 코딩 방송이 되면 안 돼요. 이거를 아니 여기 타임에서 여기서 날려버리면 되잖아. 0, 1, 0, 1, 2, 3, 4. 아, 네네네네네. 4까지만 어. 몇 가지만 할까요? 4까지만 할까요? 아. 4면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이건 당신이 한 거잖아요. 아니 아니 아니. 근데 알죠 알죠. 아는데. 오케이. 그래서 이것도 다시 하고 이게 뭐였지? 이거는 이제 딕셔너리 만드는 거. 딕셔너리 다시 만드는 거. 단어 딕셔너리. 그래서 하여튼 트레인을 해보고 지금 제가 이거를 열심히 해서 다음에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학술대회 발표도 할 거니까. 네. 이 학술대회가의 토론자가 저 위에 계신 거죠 지금? 네. 두 분이시죠? 이거 언제까지 마감이세요? 아 원래 오늘까지였는데 아 참. 나 갑자기 미안해지는데 원래는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지 않았었어요? 원래 아, 네. 그 일단은 조금 보여드릴게요. 현대어를 그냥 읽으면 안 되는데 그냥 현대어 분석본이 있으니까 그냥 한 것도 있어요.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장 드리프트가 많은 말이 뭐였을까? 이거는 이제 45년까지예요. 그러니까 40년까지 정확히 조선. 20년부터 40년까지 20년씩. 조선일보가 현대한국어 네? 현대한국어 버전? 그러니까 데이터셋이 네, 현대어. 원본이 있고 원본 한자가 있고 현대어가 있잖아요. 현대어 번역 버전. 그냥 해봤어요. 그냥 연습용으로. 아. 근데 이제 동맹이란 말이 제일 뭐 드리프트가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건 좀 확인해봐야 되고 전화나 소화는 그건데 소화 몇 년 할 때 그거 같고 그 일본 그 연어, 일본식 연어, 인민이란 말이 좀 나오고, 그래서 드리프트, 뭐 예를 들면 민족이란 말이 여기 있잖아요. 근데 민족이란 말이 처음에는 이제 민중이나 인류나 이런 말들로 좀 쓰이고 제국주의가 갑자기 확 올라와요 이때. 그러다가 제국주의는 계속 이제 오르내리는데, 근데 제일 재밌는 건 좀 민족이란 말이 사회주의랑 또 결합이 돼요. 사회 뒤쪽에 가면 이제 1940년까지 나오고 더 이상 안 나오잖아요. 41년부터는 안 나오는데 조선일보도 동아일보든 뭐 이런 것들은 좀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민족으로 해봤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 민족, 있는지는 좀 고민을 민족에 네. 대해서 각 연도별로 가장 관계성이 높은 거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이 되는 거죠 지금. 그 워드투백 하면 그 푸사인스 밀러티 네. 뽑는 거 그거예요. 네네 그거죠. 맞아요. 근데 구체적인 그거를 이제 숫자까지는 안 나오는 거죠 지금. 아, 숫자도 나오게 할 수 있는데 제가 불편해 제가 부호까지 보기 귀찮아서 이렇게 한 건데 민족
근데 최상위가 동맹이고 전화이지 않았나요? 아까? 그거는 해볼까? 동맹은 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도 동맹도 확인을 해봤는데 동맹은 내가 확인 안, 아 내가 지웠나? 일단 전 동맹은 별 관심이 있는 단어가 아니어서 그냥 타겟 단어를 그걸 한 거고. 이건 조선? 그래서 아 여기 있다 조선. 네. 조선사, 외지. 조선은 별로 뭐 재밌는 게안 나왔던 것 같고요. 요 민족이란 단어는 좀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또 문화랑 또 결합이 돼. 문화 왜 민족 문화 이런 식으로 해서 전에는 이게 20년대는 아 여기 있다 20년대 아, 네, 문화 지금 위아래가 조금씩 다른데 지금 아마 지금 뭐 모델을 조금씩 다르게 해서 아마 모델을 돌린 것 같고요 제가. 근데 이거는 현대화라서 한계가 좀 많을 것 같아요. 김만호 선생님 말대로. 그래서 제가 김만호 선생님 만들어 주신 토크나이저로 다시 한번 해볼게요. 몇 시야 벌써? 아, 아까 맙소사. 전에 제, 어? 뭐, 11시 아, 반? 네, 11시 반. 네. 너무 오래 했네, 또. 네. 아까 전에 나왔던 것 중에서 그 전화 같은 거 있었잖아요. 그 아까 변화가 많았던 거. 네. 아, 네네네. 변화. 그게 아까 전에 제가 살짝 보여드렸던 거. 아마 그거하고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 이제 맞아요, 맞아요. 토크나이저에서도 땡땡 전화 방식 서버워드로 나왔던 거.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전신이었나요? 제 거에는? 정확하게 뭐였죠? 전보였던 것 같아요. 전보였죠? 전보. 예, 네, 아마 전보 전화 뭐 이렇게 같은 맥락에 쓰는 것 같은데, 얘가 이제 전보 관련이면 어디에서 전보가 왔다, 어디로 갔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하지 않았나 싶고, 일단은 이거 제대로 한번 돌려봐야죠? 제가 그래서 주말에 이거는 전 무조건 이거 해야 돼서 주말에 이거 해야 돼. 제안서는 네. 끝났고 이것만 이렇게 하루 종일 하게 네. 된 거죠. 저는 잘 좋아질 것 같아요. 여기까지. 근데 아유, 내가 또왜 매우 큰 토론장을 전화. 왜 제가 김바로 토론장이고 쓰임이 뜨거워. 제 분야도 아니고 사실은. 윤태님 이거 조선동아일보 있으면 데이터 연구할 게 있지 않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뭐 생각해 보면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정근대기 연구자라서 아, 예. 그렇긴 하죠. 저는 조선시대 연구하는 사람이어서 뭐 그렇긴 어쨌든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이렇게 열심히 작업을 하고 계신데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토론문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는 건 없지만. 네, 그럼 어쨌든 저는 여기까지 준비 끝났어요. 예. 준비된 거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그러면은 다들 1시간 반이나 했네요. 다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